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4번째 강좌로 세 사람의 일반 윤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왕관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집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또 강성성경연구원이 신구약 강해집을 모두 완간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이 일에 관심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도 이번 주에 어떤 주제로 적용하고 있냐면 바로 세 사람은 내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사나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이 내용을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 사람의 일반 윤리 두 번째 부분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악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냐면 어둠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라 했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우리가 단순히 잘 산다, 어떤 상대적으로 잘한다든지 어떤 모습으로 잘한다든지 이 잘한다는 모습,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막연한 도덕적인 의미로서 주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9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바로 9절 말씀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착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이거는 도덕적 규범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냐면 각각의 시대와 상황에 따른 도덕적 규범은 항상 변해왔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한 여인이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거를 예,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예전에는 당연히 이 일이 용납이 안 됐었어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은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견이 전 세계가 공유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면으로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정권이었냐에 따라서 어느 시대였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변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 하나.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모든 착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착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어떤 우리가 알미라고 했지만 지식에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리는 것을 지식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을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글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유는
이것이 글의 형태로 가장 잘 계승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엇이 계승되냐면 단순히 이 지식, 어떤 정보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모든 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보고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 대해서 뭐 1등 하려고 뭐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왜 그러죠? 예수님의 모든 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법이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우리가 이 지식 이 착함을 소유하게 되고 이 착함을 전해주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은혜를 얘기한다는데, 바로 이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식과 은혜가 함께하는 걸 얘기해요.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금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착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지식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어느 일정 레벨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줘야 돼요. 그것이 현대 사회가 인간 세상에 만들어낸 신의 본질이에요. 얼마 전에 한 네티즌이 아메리칸 갓이라는 이 드라마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예, 모든 신들은 그걸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 드라마의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숭배 받음이에요. 자신들이 숭배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더 많은 숭배자를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숭배자들에게 예,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숭배를 받을수록 더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되고 더 놀라운 파워로 자기네 숭배자들을 채워주는 서로 이렇게 마치 경제 활동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같이 이렇게 커가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예.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에요. 제한된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아니었나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 정보를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해요.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풍요로움이 경험이 돼요.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려요. 그래서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한이 없음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 있음을 예,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빛의 모든 착함은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낼 의가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진실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모든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드러나는 거고, 모든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10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참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도 알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거예요. 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지 못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도리어 책망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예, 헛된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음란과 탐욕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란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보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난 베드로, 그 두 사도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책망받는 것이 있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약한 사람을 돕는 일로 드러났어요. 이번 주 유독 많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인데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모든 사도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누렸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빛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신실하게 성취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들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세움받았던 빛의 자녀가 또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아요.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비췄을 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오히려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책망하지만 그 책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책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할 때는 질서 없게 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안 하면 결국 무엇만 드러나냐면 내 의만 드러나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죄를 역으로 공격하는 일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함정에 많이 빠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인격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책망하는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는 이 부끄러운 짓들을 용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언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책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 지식을 전하는 걸로 이것이 한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를 가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있고 역사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인간의 지식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이미 그가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가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가 연약해준 일의 결과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면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 그 예수님 했던 일의 의미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 현대사회에서의 의미를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뭘 복원을 해요? 우리가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은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복원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복원한다는 단어도 쓰기에 부끄러운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속 하시고 계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정하는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돼서 우리가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착함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에요. 의로움이란 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예요. 진실함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삶이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살피며 확인하며 삽니까? 예,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삶을 살아요. 시험한다는 것은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의 열매를 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이 열매는 항상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깊이 있게 경험하게 돼요. 신적 개간은 이것이 정말 넘치도록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줄 알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무엇인가요? 이것을 책망하는 바른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의 다양성만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목적에선 동일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큰 빛이요. 예수님께 속한 성도는 모두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나는 삶을 뜻한다. 이것들은 곧 빛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튼튼한 나무 열매를 맺듯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성도는 열매 맺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구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에 참여할 뿐 아니라 참 빛이 되었어요. 매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성도들은 어두움을 그대로 노출시켜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성도는 악에 대하여 중립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악을 책망하고 노출시켜 구원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그 빛을 받은 대상이 어둠에 머물러지지 않게 하고 빛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시니라 그랬어요. 빛을 받는 사람들에게 악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한 사람은 빛을 또 사람은 빛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결국은 우리가 성도로 계속 세우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만 이것이 이루어져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좀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좀더 진지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가? 그럼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했나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충돌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여러분은 유치부와 주일학교예요. 유치부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만큼 보살펴야 되는 대상이 많아져서 교회가 굉장히 예, 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부담을 안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예,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고, 예, 어르신들 쪽으로. 예, 그래도 그 신앙의 교육과 연한이 있어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는 봉사할 수 있고, 그나마, 예,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만나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물론 어르신들 부분도 우리가 그 부분에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함께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수고를 하는 것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수고를 하지 말자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 중에 조금 전에 말했던 아이들에 대한 이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이 수단의 한 요소로 돼버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아, 그것은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이죠. 빛을 비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분명하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어떤 효율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쉬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쉬어져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이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한국교회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개 새벽 예배 누가 오십니까? 권사님들이 가장 열심히 세요. 교회가 권사님들의 기도의 터가 든든히 새가면서 이 기도 시간에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반석이 든든히 서가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포커스는, 예, 연약한 자녀들에게 포커스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기둥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함께 일하는 젊은 공동체가 벽을 유지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새벽 예배가 있어서. 새벽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 연령층이 커질수록 교회는 더 든든해집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 정말 유명한 식당이 그 식당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비법을 정말 잘 계승해서 잘그 식당을 대대에 물려주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 새벽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법을 오히려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정말 그 생생한 증거들의 연합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더 깊이 있게 더 준비된 모습으로 이것을 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사회에 책망할 수 있는, 바른 책망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내부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사회를 바로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때이 사회는 회복이 돼요. 다른 기준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실패했어요. 이미 더 시도할 만한 새로운 요소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가 현생을 즐기는 쾌락주의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에서도 다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과거의 것을 반복할 뿐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른 책망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제시함으로써 이 참된 기준을 바라보고 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임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이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